여러분, 1940년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서 수없이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의병이 일어난 곳이 바로 재미교포들이고 또 중국의 인민교포들이고 해외교포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그 해외교포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 이 나라 이민,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이몰룩으로 망그러져 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해외에서 우리 애국 열사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뉴욕 북극 동지에 우리 국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임스 올라오세요. 자, 이 우리 변한나 목사님이 이번에 한 달 정도 가셔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거의 매주 집회를 하셨고 우리 변 목사님은 돌아오시고 또 이 우리 뉴욕 구국동지에 워싱턴 구국동지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백악관에 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외치고 계신데 우리 제임스 정 국장님 소개합니다. 예. 우리 동성애 오늘 축제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여기서 여전히 애국 집회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제임스 정 국장님은 뉴욕 구국 동지회에 가장 앞서서 사회 보시면서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시고 4월 19일날 워싱턴 집회에서도 사회를 보시고 또 문재인이 워싱턴 왔을 때 우리 구국 동지 뉴욕 구국 동지에 우리 제임스 정이 앞장서서 문재인을 타도하자 하니까 문재인이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는지요. 우리 교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후원을 해야 되고요. 뉴욕과 워싱턴 이렇게 전 미주 교포들 집회 때마다 사회를 보시고 또 여기서 자빨들 갈 때마다 대통령을 부르타여서 거기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태극기를 흔들고 정말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혼미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완전 몸으로 아주 모든 것을 이분들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인사 박수해 주세요. 충성, 충성. 지리하는 대한민국 우리 애국 동지 또 보수연합 동지 여러분, 저는 미 합종국 미 동북부 구국 동지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뉴욕 구국 동지의 대협력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미 동북부 구국 동지에는 옛날 구국 학생들의 역사적 4.19 구국 정신을 교훈 삼아서 금물살에 내려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새벽 4시에 뉴욕 뉴저지에서 모여 전세 버스를 타고 5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워싱턴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발티모어,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모인 우리 우국 동지들이 첫 번째는 백악관에서, 두 번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존 볼턴 NSC 위원장에게 그리고 국회의원과 연방정부 국민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미국 수도 워싱턴 근처에 살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직접 트럼프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분 잘 이용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의 선택을 하여서 조국 자유민주화를 되찾는 일에 총미전합시다, 여러분! 저는 월남전투에 파병되어 세계의 자유와 월남 사람들을 공산 세력에서 구출하고자 자원하여 전쟁했습니다. 우리 파월 전우들은 자유민주적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월남 국민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에 헌납을 하고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에 받은 그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를 만들고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종잣돈을 대줘서 국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에게 저는 여러 가지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은 과연 누구의 정부이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태극기 배지를 닫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순회들과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과연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도해야 됩니다. 과연 문재인 주사파 전대협 민노총 전교조의 이 공산 빨갱이들은 과연 우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목숨을 다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이들을 타도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는 데 우리들 모두 목숨을 바칩시다. 이번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놈이 와서 회담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회담 내용에 발표된 것은 그렇게 심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게 각국 정상들이 모이거나 또 단둘이 회담할 때는 단번에 그 사람들의 위신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다음 일을 위해서 참 겸손하게 나오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참 평화적으로 김정은과 회담해서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어야 했는데 트럼프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노스코리아를 자기가 토털이 디스트로이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국제적으로 참 미국이 양반 나라, 겸손한 나라, 참 경찰국가의 위신을 그대로 존중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는 김영철이가 백악관에 와서 사인한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전에 자기는 어떻게 핵 폐기를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 답이냐? 트럼프가 폼페오를 시켜서 너희 김정은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나를 선택해서 살 것이냐? 만약 시진핑을 선택한다면 너희 국가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김영철이가 와서 정말 공손한 자세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사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김정은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정권을 얼마만큼 인내하며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는 저희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턴 NSC 회장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들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하신 그 영도력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적으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걸 시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을 완전히 무력으로 치라고 지금 미국 국민들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주십시오. 미국은 옛날에 우리 이승만 군함 대통령께서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6.25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공산당을 쳐부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미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미국 정부에 우리 대신에 공산당을 쳐부셔달라 하면 기꺼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우리 동지들, 우리 국민들, 군, 또 재향군이 하나가 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우리만 정부와 우리 재향군에게 우리 부국 동지들, 재향군인 모두를 전부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끈을, 이 고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놓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한미동맹을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뭉쳐서 살 수 있도록 힘껏 싸우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 하나를 던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출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뭉쳐서 조국 운동을 하는데 총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을 참소하라! 문재인 김정은의 하수인을 이름 쳐부수자! 문재인 정부를 쳐부수자! 쳐부수자!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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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